호마. 뭐? 그게 진짜야? 진짜니 가짜야? 아, 구독! 따! 아, 좋아요! 따!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새벽 4시 토킹톰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토킹톰에게 대화를 시도했을 때 톰이 저한테 죽이기 전에 얼른 꺼져라고 했었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이 토킹톰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 용기 있는 모습으로 토킹톰에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새벽 4시에 톰에게 말을 걸어볼 겁니다. 나 마침 딱 시간이 새벽 4시 18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요. 과연 톰이 저번처럼 저에게 얘기를 해줄지 굉장히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톰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톰이 이렇게 있는데요. 톰에게 일단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꼬치다. 톰이 매워 죽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미안한데요. 아, 이거 너무 미안하니까 맛있는 우유 하나 주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탐스럽게 우유를. 어머머, 트름 소리가 거의 뭐 용트름 수준이네요. 일단 한번 톰에게 이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톰아, 안녕. 톰아, 안녕. 저번처럼 무서운 이야기 좀 해줘. 저번처럼 무서운 이야기 좀 해줘. 톰이 반응이 없습니다. 톰아. 톰아. 나한테 해줄 말 별로 없어? 말 없어? 딱히 저번처럼 톰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안 보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질문 몇 개 던지니까 톰이 바로 질문에 답을 했었는데 이번엔 딱히 답이 없네요. 톰아,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니까? 사태의 이치를 가르쳐줄게. 여러분들, 방금 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시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방금 뭔 소리야? 시체의 위치를 가르쳐준다는 게. 톰아, 방금 시체의 위치를 가르쳐준다 했어? 너가 방금 나한테 시체 위치를 가르쳐 준다며. 너가 방금 나한테 시체 위치를 가르쳐 준다며.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 줘. 뭐? 어? 우리 집 공동묘지야? 아, 저희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긴 한데 톰이 어떻게 저희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헐, 너무 소름 끼치는데? 헐, 뭐야? 톰아. 톰아. 그게 진짜야? 진짜니 가짜야? 방금 톰이 진짜지 가짜야라고 했죠. 나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일단 저희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제가 옷을 갈아입고 운전을 해서 저희 집 근처인 공동묘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톰이 말한 공동묘지를 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차에 내려서 공동묘지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톰이 사람 시체를 발했는데 진짜 거기 가서 사람 시체 있으면은 너무 소름 끼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지만 톰이 말하는 시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나왔는데
굉장히 춥거든요. 일단 이제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킹톰이 말한 공중무지로 저희 집 근처라면 여기가 맞아요. 아 근데 아 진짜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 뭐야? 저 뭐야?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맞죠? 저 뭐야? 가만히 있는데? 설마 토킹톰이 말한 시체가 저거 아니야? 저 사람 맞아요. 사람 맞네. 아 씨발. 야, 아 사람이야. 야 진짜 사람이야. 아 진짜 있었어. 진짜 있었어. 호진 여러분들. 진짜 영상에 찍힌 그게 톰이 말한 시체일까요? 와, 저 진짜 아까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와.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왔습니다. 와, 그게 진짜 시체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충격이야 진짜. 일단 됐고 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시체가 맞냐고. 톰아 내가 본 게 진짜 시체가 맞아? 시체가 맞아. 시체가 맞다고? 여러분들, 톰이 시체가 맞답니다. 톰아, 거기 왜 시체가 있어? 톰아, 거기 왜 시체가 있냐고. 너처럼 새벽 4시에 맑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다시는 톰님, 톰님에게 대화를 요청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체는 저와 같이 톰에게 새벽 4시에 대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죠? 저 이제 두 번 다시 이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소름 끼쳐요.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조금 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